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추천하는 핫딜은 HP 빅터스 15일 게이밍 데스크탑입니다. 라이젠 5 5600G CPU와 512기가의 저장장치, 16기가의 메모리와 RTX 3060Ti 그래픽의 데스크탑입니다. 현재 이 제품은 기본 할인과 카드 할인까지 해서 105만원 정도의 가격에 구매 가능한데요. 가격 비교 사이트의 현금 최저가보다 8만원가량 더 저렴하네요. 카드로 구매하실 경우 12개월까지 부분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고요. 윈도우가 없는 제품으로 저렴한 윈도우 키 하나 구매하셔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인 사양만 보면 게이밍으로 적당해 보이는데요. 저도 5600G와 3060Ti의 조합으로 사용해봤지만 최신의 AAA급 게임들 구동하는데 크게 무리 없었어요. 다만 게임을 실행하면서 동시에 원컷 방송을 한다거나 다른 작업을 동시에 하는 건 솔직히 좀 부담은 가는데요. 그냥 게임만 플레이하면서 즐기기에는 적당한 사양입니다. 게다가 프리미어로 영상 제작 시 인코딩에 걸리는 시간도 준수한 편이고 편집 시 버벅이는 거 없이 나름 쾌적한 편집 성능도 보여줍니다. 메모리도 16기가인데 어지간한 게임들 평균적으로 많이 잡아먹어야 8기가라서 16기가면 넉넉할 거예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도 지원해서 인터넷 케이블을 끌고 올 수 없는 환경의 경우 무선으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비슷한 사양으로 견적을 뽑아본 건데요. 각 부품별 동일 부품은 아니고 호환성이고 뭐고 비슷한 사양으로 무조건 최저 가격으로만 견적 뽑아봤습니다. CPU는 동일한 CPU이고요. 메인보드도 CPU에 맞는 제일 싸구려입니다. 메모리도 가장 저렴한 8기가 두 개 선택했고요. 그래픽카드도 3060Ti 중 가장 저렴한 걸로 선택했습니다. 저장장치도 같은 512기가 중에서 싸구려 되겠고요. 케이스도 가장 저렴한 제품이에요. 파워도 같은 500W이지만 가장 저렴한 제품이고요. 이렇게 견적 냈을 때 94만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수많은 용산의 업체들이 이 최저 가격의 부품들 재고를 모두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각 부품별 저렴한 곳마다 주문을 따로 하게 되면 배송비도 더 붙겠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문제 발생 시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래저래 차이나 봐야 10만원 내외인데 무상 방문 AS라던가 카드 무이자 할부 같은 걸 포기하기엔 가격 차이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알아두실 건 저 견적은 좋은 부품 중 최저 가격이 아닌 같은 급 중 최저급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견적의 메인보드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가 없는 제품이라는 것도 감안하셔야겠죠. 언제나 그렇듯이 할인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어서 내일 자고 일어나면 다시 원래 가격이 될 수 있어요. 배송은 토요일 주문해도 일요일 받아보실 수 있고 다음날이 국경일같이 휴일이어도 배송됩니다. 가격이나 할인율은 영상 녹화 날짜 기준이라 밤 12시 기준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상세 정보는 영상 하단의 더보기를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저는 그럼 다른 제품으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